안녕하세요, 이슈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철 건조하고 들뜬 피부를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치트키, 바로 요 코호바 오일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겨울에 사용하는 보습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호호바 오일처럼 한 가지 제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애정하는 에센어브 호호바 100 오일을 가지고 다양한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호호바 오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호호바 오일이란 피부에 잘 침투하고 사람의 피지와 비슷해서 어떤 피부 타입에도 잘 맞는 식물성 오일인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에센어브 호호바 100 오일도 날씨 변화 차이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안정적인 이스라엘산 100% 호호바 씨 오일을 사용해서 가벼운 사용감으로 건성은 물론 중성, 지성, 민감성 피부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오일이에요. 논 GMO 유전자 비조작 작물 사용해서 비정제 냉압착 방식을 자연 그대로 담아냈고요.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했고 비건 인증까지 완료한 제품이에요. 저는 원래 오일 제품들은 그 특유의 미끌미끌거림과 산뜻하지 못한 마무리감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제품은 호호바 오일의 색을 그대로 담은 황금빛 오일에 100% 오일이지만 과도한 번들거림이나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는 제품이라 거부감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메이크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지우면서 클렌징 할 때 사용하는 팁부터 시작해서 페이스, 바디, 헤어, 네일 케어까지 다양한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고고! 첫 번째는 클렌징 활용편인데요. 저는 원래 평소에는 오일이나 폼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 세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 여기 왕뾰루지가 나 있고, 군데군데 보시면 뾰루지가 나 있어요. 그만큼 지금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피부가 예민해져 있을 때는 자극을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토너를 듬뿍 묻힌 화장솜에 호호바 오일을 4방울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눈이나 입술, 포인트 화장을 1차적으로 지워주고요. 그 다음은 순한 호호바 오일로 클렌징 오일을 대신해서 2차 세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극 없이 클렌징을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첫 번째, 오일 보습법. 그리고 세안 후에 물기를 닦아내지 않고 얼굴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호호바 오일을 적당히 발라서 수분이 금방 날아가지 않도록 오일 보습을 해주세요. 세 번째, 모공 케어. 그리고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자극 없이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호호바 오일을 발라서 적당히 롤링해주면서 녹여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자극 없이 손쉽게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를 녹여서 제거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스킨케어 활용. 우선 지금 저는 피부가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니까 티트리 90 토너를 사용해서 토너팩을 해서 먼저 피부를 진정시켜주도록 할게요.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떼어내고, 지금 저녁이니까 보습 케어를 충분히 해줄 건데요. 평소에 사용하는 에센스나 크림에 호호바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사용해주면 더 오랫동안 촉촉하게 보습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초 케어 마무리 단계에서는 호호바 오일을 한두 방울 손에 덜어서 손에 열을 내서 문질러준 다음에 얼굴을 감싸듯이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 완벽하게 촉촉 보습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턱 밑에 왕뾰루지가 나 있으니까 요 티트리 100 오일을 면봉에 찍어서 발라서 진정 케어를 한 다음에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립 케어. 저는 365일 건조한 입술이라 겨울에는 특히 입술 각질 부각이 엄청 심한 편인데요. 이 호호바 오일을 듬뿍 바르고 나서 이렇게 면봉으로 정리해주면 매끈하게 입술 각질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건조해진 손이나 각질이 일어난 팔꿈치, 뒤꿈치 같은 부위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서 촉촉하게 잠재워주는 핸드앤 바디 오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건조한 큐티클이 지저분하게 일어나 있는 손톱에 황금막을 씌워서 부드럽고 촉촉하게 보습 오일로 케어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푸석푸석해진 모발 끝에 뭉치지 않게 살살 펴발라주면 정전기 방지도 되면서 모발을 부드럽고 윤기나게 케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평소에 화장이 너무 잘 뜬다 하시는 분들은 겨울이면 특히나 화장이 더 많이 뜰 거예요. 그래서 비비나 파운데이션에 호호바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바르게 되면 촉촉하게 화장이 들뜨지 않고 착 밀착되게 할 수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저처럼 건조한 계절에 확실한 보습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성 피부지만 속건조가 고민이신 분들,
아무리 보습 제품을 써도 화장이 들떠서 고민이신 분들, 자극적이지 않은 모공 케어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 본인에게 맞는 케어 방법을 찾으셔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과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